Nice Game TV.해피머니 문화상품과 함께하는 롤마켓 오늘 1시간 일찍 시작합니다. 왜 1시간 일찍 시작하느냐, 오늘의 롤마켓은 할인 챔피언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홀스의 실버 승급전. 인드라는 지금 똥 싸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똥 냄새가 진동하더라고. 어우, 뭘 처먹었는지. 먼저 어쨌든 이번 롤마켓 도와주시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어떤 이벤트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롤마켓이지만 할인 챔프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먼저 홈페이지를 happymoney.co.kr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 RP 충전하면 푸짐한 경품, 리그 오브 레전드 여전히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RP를 충전하시게 되면 10명의 해피캐시 3만원, 70명에게 해피캐시 만원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똥선인들아 맞네요. 그리고 시원하네요. 네. 퀴즈 맞추면, 네. 퀴즈 맞추면 아니고요, 맞히면이 맞습니다. 맞 희면, 네, 그렇죠. 맞추면. 그렇죠. 맞추다는 맞춰 대보다, 아니 맞히다가 명중시키다. 아. 정답을 맞히다. 맞추는 건 대조해보다, A와 B를 맞춰보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예. 퀴즈 맞추면, 맞추면 틀렸고요. 예. 가족여행 패키지 정답은 해피머니 상품권이라는 거 정답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차이나 팩토리. 예, 차이나 팩토리도 있고요. 가족여행 상품권은, 아, 지금은 없나 보네요. 어디, 해피머니 상품권 뭐 다들 아시지만, 네네. 어디 어디 쓸 수 있는지 또 한 번. 슈마커. 신발하면 슈마커죠.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네, 게임에서, 진짜 다 쓸 수 있어요. 게임에서는 원래 웬만하면 다 되고요. 티바 두 마리 치킨. 이 티바 두 마리 치킨. 티바 두 마리 치킨 같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호식이가 약간 가성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나올 때쯤인데 티바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호식이가 원래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그 치킨이고, 아, 티바가 올라오는 치킨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 서로 만났죠. 네.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이런 데도 됩니다. 뚜레쥬르, 버거킹, 불고기 브라더스.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이. 티바 두 마리 진짜 맛있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네.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도 있어요. 네. 모바일 상품권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모바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티바는 스파이시랑 양념. 네, 둘 다 맛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죠.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여러분들 많은 결제. 그리고 나이스게임TV의 다운로드 세트 eplex.co.kr에서도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진짜요? 호조바님 배워서 오실게. 감사합니다. 아, 그 eplex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eplex도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직원인데도 몰랐네요. 안 되는 데가 없네요.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을 결제를 하시면,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이벤트 한 번씩 들러서 이벤트도, 네네. 네, 참여하셔서 행운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피캐시 공짜로 보는 충전소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무료 충전. 놀면서. 네, 로그인 해야지 볼 수 있네요. 뭐 게임도 하면서.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 여기저기 제휴 뭐 이런 거 광고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해피캐시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PC 검사 따윈 하지 않아요. 검사하기에는 이 컴퓨터 이미 늦었어요. 포맷을 한번 해야 돼요.
자. 네.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승급전 하시려고 빨리 키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또 5시까지 네. 또 일이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4시쯤엔 출발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도. 오늘 승급전을 다 못할 수도 이 시간 롤마켓 시간에 네.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급전을 할인 체프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죠. 그거 네? 할인 체프로 승급전을 어떻게 해. 오늘은 롤마켓이지만 할인 챔프를 하지 않는 롤마켓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홀수 형이 캐리를 해 보여주면 그렇죠. 뭐 그 챔프를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승급전을 그거 옆? 아세요 사장님? 뭐요? 어제 이플렉스 월정액 결제 네. 인원이 100명 이상 늘었다고. 오, 찌라 24시. 봤는데 진짜 더럽더라. 1편부터 보셨어요? 다 봤지. 더러워요? 적당한 선 아니에요? 아니, 무슨, 박진영 오랑우탄 뭐 이런 거네요. 서로 누가 공수가 되냐가 중요한데, 네. 재밌었어요, 어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또. 예, 네, 꼭 다 보세요. 네. 전설의 방송이 터졌어요. 뭐 어제. 말로는 뭐 2부가 2화가 없다 네. 그런 얘기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송창수 사원의 변칠 혈삼이냐 네. 뭐 이런 거서 진짜. 근데 단군은 그게 깨끗하대요. 그나마 그게 낫대요. 변칠 혈삼이 깔끔하대요.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방송 혈삼병. 혈삼병. 혈삼병은 들어봤어도 내가 혈삼병. 혈삼병. 어제 뭐. 나님이 뭐 장난감 그 사줄 돈으로 뭐 TC를 낸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진짜. 아, 참 일단은 네. 혹시 제 영혼에 아, DTD가 브론즈 3단계 올라갔네? 야, 4단계에서 놀더니 4분 경과네요. 네, 아쉽네요. 듀오 영혼의 듀오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플렉스에서 결제하시고 다운받으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우당탕탕 찌라 24시 진짜 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방송한 제가 이따가 다운받아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빠졌나. 잘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더럽게. 자, 네,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에요. 원래는 롤마켓 포맷 자체가 2주에 할인 챔프. 2주에 할인 챔프인데, 뭐, 지금은 이제 이슈가 네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승급전.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승급전. 이게 티어 승급전이 아니잖아요. 걸렸어요. 걸렸네. 걸렸습니다. 네. 3피 괜찮아요. 3피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3피 괜찮아요. 이러면 판테온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예. 오픽이 나 탑을 제일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안하죠? 네. 일단 저는 판테온 갑니다. 다른 사람이 탑 얘기는 안 했죠? 아, 사장님이 탑을 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그냥 판테온 갑니다예요. 아, 3픽이니까 1, 2픽이 미드 탑을 만약에 한다. 서포트. 그러면은 정글. 아, 정글. 정글. 정글 뺏기면요. 아, 3픽이니까. 3픽이니까 미드 탑 정글 셋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아, 위쪽에서 2픽이 탑가요 나왔죠? 이런 5픽이 이제 슬슬 틀을 발동할 수 있어요. 자, 4픽은 미드 안 주면 2미드 갑니다. 아~ 좋지 않아요,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승급전은 닿지도 않아요. 사운드, 게임 사운드. 승급전은 닿지도 안 돼요. 1픽이 미드. 아, 크크크크 나왔죠. 2미드 간다라는 네. 거예요. 아. 2미드를 먼저 꺼낸 사람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가. 투미드를 얘기를 꺼낸 사람이 시청자일 수도 있고요. 네. 아름답네요. 뭐, 자르반까지. 오리아나 자르반이 카서스 잡기 너무 좋아요. 미드도 이미 멸망의 냄새 나고 있고. 네. 일단 저는 정글. 이렇게 된 거, 호시 형님도 트롤 해가지고. 아니죠. 궁지에 몰아서 애들을 좀 닷지를 유도하는 것도. 카서스 정글이에요, 카서스. 네. 지금 카서스 갑자기 투정글로 바꿨어요. 미드를 지금 미드를 양보한 것 같아요. 투미드라고 얘기해서. 카서스 정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무슨 럭비공 같아요. 와. 카서스 정글이면 제가 미드. 아, 어쨌든 뭐.
빵태로 남는 거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골라놓으면. 그럼 제가 미드. 네. 투미드 얘기 꺼낸 애가 밑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오리아나니까 대 AP 판테온으로. 네. 사운드가 왜 안 나오지? 나온 건가? 지금 나오는 건가? 좀 들어볼까요? 게임 사운드가? 마이크 소리는 들리는데. 카서스 정글이 네네. 그 벽 치는 슬로우가 있잖아요. 고통의 벽. 고통의 벽이 은근히 갱이 돼요. 은근히가 아니라 세요, 꽤. 네. 꽤 되고. 근데 정글 돌기가 힘들다는 거죠. 블루를 먹어줘야 돼. 사실 카서스 정글 같은 경우에 숙련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쓰기 어려워요. 예. 왜냐면 CC가 고통의 벽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 승급전인데 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동장에서 은장으로 가는 승급전이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서의 그런 계급은 사장, 부장, 실장 뭐 이렇게 나뉘지 않잖아요. 네. 동장, 은장 그런 게 나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지금 말단 사원 수준인데 아 지금 4픽, 5픽 서로 서포트해라. 아... 먼저래라. 5픽은 먼저.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율이 됐어요. 신기한 됐어. 건 됐어 됐어. 이거 제일 좋은 거는 카서스가 미드만 가지면 돼. 와 이게 중요이 되네요. 지금 카서스가 미드만 가지면 돼.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지금 미드 가고 싶어하는 애예요 쟤는. 근데 양보한 거예요 투미드 때문에. 미드 가세요. 카서스님. 좋다. 꼭 정글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 지금 홀스 형님 멘트 좋아요. 상대 존중해주는 멘트. 네. 됩니다. 아 화장실 간대요. 아 카서스가 화장실 간 것 같다. 바꾸기 좀 늦었어요. 서로 운 특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겨봅시다. 아 지금 화장실을 갔다는 건 네. 게임 시작하고 1분 20초쯤에 템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판테온 오리아나는 손싸움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근데 빵테온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네.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겨야 돼요. 그냥 발라야 돼요. 오리아나는 빵테로. 아 빵테오는? 네, 그게 안 되면 빵테오 미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아 사운드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오 메이드 니달리. 하진이한테 이런 메이드 복을 입혔어야지. 아, 하진 누나의 메이드 복의 그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네. 화준아 얼굴이 예쁘잖아요. 네. 얼굴을 부각시키면서 팔이랑 허벅지 가려야 돼요. 오픈하면 안 돼요. 오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준아가 그 딱 일반적인 옷을 입었을 때는 핏이 되게 예뻐요. 마른 사람들 원래 예쁘니까. 너무 말랐어.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여지면은 막 되게 안쓰러우니까. 너무 말랐어. 일단 탑 갱플이죠. 아... 진짜 무쓸모. 제가 느꼈죠 이번에. 아 갱플레그 진짜 무슨 네, 쓸모가 없어요. 한번 해봤는데 자이코도 쓰레기요. 돈템 탐욕의 건 가고 막 크리티컬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협상 땅 터져서 크리 터지면 기분 좋은데 내가 원할 때는 안 터져. 그리고 갱플레 한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서 평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챔프를 가서 평타 쳐도 마찬가지. 공팀 가서 타륙스가 낫지 차라리. 네 훨씬 낫죠. 가렌이 낫지 가렌이. 거기다가 민병 저 민병대장 갱플랭크 저거는 스킨충이에요. 스킨충. 네. 대부분 저거랑 유령이랑 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미드만 안 싸면 이겨요. 자르반 오리아나가 정글이인데 자르반이라서 카사스 만약에 카정당하면 속절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홀스 형님이 좀 커버를 쳐줘야 돼요. 잘. 저는 중반에 미드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제가 정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블리치가 좀 와드를 초반에 하면은 게임 자체를 초반만 잘 넘겨 괜찮거든요. 결국은 네. 내가 오리아나랑 이렇게 힘싸먹고 있을 때 다른 랜에서 우리 편이 갑자기 퍼스트 블러드 이런 메시지만 뜨면 이기는 거야. 그렇죠. 오리아나한테 앞으로... 달려들 때 자르반이 안 와도 이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뭘 또 이렇게 바꿨어? 아, 말 말고. 어 자신의 기잖아 이게 아니잖아. 어 미니 반전 되다. 응교하시는 분이 미니 반전 쓰시나 보다. 네. 원래 고수들은 반전 쓰거든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속도나 마우스 스크롤도 제로인데요? 아 이거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시청자 그 팀원들이.
카빌라님 사람 좋더라고요. 얘기해봤는데. 내 키를 내가 안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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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즈 2에서 1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버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버, 드디어! 드디어 가는 거고요. 이제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딱 승급전 올려놓으시고, 롤마켓 시작. 아, 역시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뭐, 하드리시보다는 카정. 카정의 문제고 초반 카정. 맞아 맞아 네, 맞아. 블루시장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대를 위해.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탐유저랑 탐유아 그냥 리시를 니달린 리시하지 말고 견 늑대 레이스 견제 괜찮은데. 야 카노스 정글인데 몸박 안 하죠 일부러. 어쩔 수 없어. 경수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아 같이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이거. 본인 스스로 브론즈에 멈춰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몸을 안 대니까 몸 대줄려다가 카소스를 위해서. 뭐 카소스가 뭐 3렙 갱 이런 거 아니니까 어차피 뭐 크게 경수 중요하지 않죠. 아프죠. 신발? 아이 정신 나갔네. 신발! 방어력 11이에요 11! 신발! 방어력 11이에요! 아! 카소스 믿은지 당연히 카소스 믿으라고 하고 퍼스트 블러드! 퍼스트 블러드! 퍼스트 블러드!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게 보스 폼을 땄는데 캡틴 피가 많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 야, 신발? 이게 그 브론즈 특징이에요. 상대 라이너가 카소스 그 강타 있는 거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저 저걸 또 이리로 들어와? 이거 뭐야? 진짜 가나, 오늘? 우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왔어요. 왔어요. 잡아. 좋아요. 형, 큐. 좋아. 아, 안돼. 괜찮아. 대부미니언. 그렇죠. 괜찮아. 아, 카스 봐라. 라인 밀어주려고, 빨리. 응, 카사스 형. 적당히. 네. 오리아나 오기 전에 이 라인을 밀어야지 경험치 못 먹기 때문에. 시작 좋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니달리는 탑에서 자르반의 우역. 서! 지금 자르반 레드블루 아닌가요, 니달리? 예, 베이비! 경기 끝났어요. 컴온!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와! 아 이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뭐요? 110 챔프 중에 네. 레드블루를 상대전과 먹었을 때 가장 힘을 받는 게 니달리예요. 레드도 탄력을 받고 블루도 탄력을 받는 챔프이기 때문에 난리 아, 났습니다. 난리 6킬 0데스야! 6킬 0데스라고! 오라님 별풍선 감사드리고요! 이거 진짜 가나? 야! 이러면은 잠깐만 우리 은장이 너무 많아진데 갑자기? 괜찮아 그럼 안 먹어요. 아이고 일부러 안 먹는 거죠? 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빵티오드 경험치를 그 하하하 중간이 안 돼요.